김용민 브리핑 특별 기획 악인 열전. 악인이여 지옥행 KTX를 타라.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김창우, 이 새끼 어디 갔어? 이병 김창우. 야, 너 임마 저번에 애니메이션 보라고 존만이가 그거 가르쳐줘서 내가 다 찾아봤는데 안 나오던데. 존만이가 아니라 존바라라고요. 좀비 할 때 좀, 바보 할 때 봐. 존바라라고? 유튜브에 존바라 TV 구독이요, 구독. 악인 열전 제1탄 김기춘 편 8회. 노래패에서 투쟁의 한길로를 즐겨 불렀다는 명지대 신입생 강경대의 죽음은 분노와 상실감에 짓눌린 전국의 학생과 노동자들의 몸에 불을 당겼다. 4월 29일 전남대학교 박승희 열사를 시작으로 5월 1일 안동대학교 김용균 열사. 폭력 정권, 살인 정권, 노태우 정권 퇴진하라! 5월 3일 경원대학교 천세용 열사. 떨쳐 일어납시다! 현 정치 권력에 맞서 정면 투쟁! 정면 돌파해 나갑시다! 5월 8일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 김기설 열사. 민중권력 쟁취를 위해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5월 10일 노동자 윤용하 열사. 누가 분실을 배후 조종한단 말인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 누가 버리라고 한단 말인가? 5월 18일에는 전남 보성고등학생 김철수 열사. 이제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일어나 투쟁해야 한다! 같은 날 노동자 이성순 열사. 공안정국 타도 노태우 퇴진! 5월 22일에는 정상순 열사가 잇따라 분신했다. 분신 전국으로 사태가 심각해지자 5월 5일 김지하의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라는 칼럼을 시작으로 정부는 학생들과 노동자의 분신에 배후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광주에서 열린 박승희 열사의 장례에는 20만 인파가 참석하며 노태우 정권 타도 분위기가 고조되고 5월 25일 성균관대학교 김귀정 열사가
시위 도중 폭력 진압에 의해 사망하자 오늘 오후 5시 반쯤 서울 퇴계로 3가 대한극장 건너편 세운상가 골목길에서 성균관대 불문학과 3학년 김귀정 양이 경찰이 쏜 최루탄을 피해 달아나다 넘어져 실신해 백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김 양이 시위 해산 과정에서 시위대에 떠밀려서 압사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김 양 사건 대책위원회는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 양을 부검한 이정빈 교수로부터 김 양 사망 원인은 흉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부검 결과를 넘겨받고 노태우 정권은 5월 26일 마침내 김기춘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 그리고 두 달 뒤 교수의 처분에 대한 의혹과 그리고 정말 그의 죽음이 올바르게 평가되지 못하고 왜곡당하는 그런 상황을 남발해 보입니다. KBS 마이크 내려. 자진 출두에 대한 저는 오늘 검찰청에 대해 출두합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검찰의 필적 감정을 의뢰한 김기설 씨 유서와 수첩, 강기훈 씨의 경찰 자술서, 그리고 강 씨가 지난 84년 단국대 재학 중에 사용했던 대학 노트 등 네 종류의 필적이 모두 동일인의 필적이라는 감정 결과를 오늘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5월 8일 분신한 전민년 사회부장 김기설의 유서는 동단체 총무부장 강기훈이 대필해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태우 정권은 김기설 열사 유서에 대한 허위 감정까지 불사하며 강기훈 씨를 자살 방조로 기소했고 강기훈 씨는 199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다. 1994년 만기 출소한 강기훈 씨의 무죄가 밝혀지는 데는 24년이 걸렸다. 한국판 드레피스 사건으로 불렸던 이 사건을 두고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는 자체 필적 재감정 결과를 근거로 김 씨가 유서를 직접 쓴 것으로 보인다며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사건에 관여했던 검사분들 아마 이거 제 사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형태라도 좋으니 제게 유감의 뜻이라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2013년 10월 유서 대필 사건의 재심이 개시됐고 강기훈 씨는 2015년 2월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12년 8월 뉴스타파 보도 유서 대필 사건을 수사했거나 지휘했던 검사들은 강 씨가 욱고와 투병으로 고통받는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 씨는 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고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분신 전국, 그러니까 정권의 폭력에 그 학생들이 저항하는 그 사건을 이거는 유서 대필 사건으로 바꿔버렸고, 그건 프레임 전환의 그 귀재였던 것 같아요. 권력을 남용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하고 이랬으면 오늘날 김기춘이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어요.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잔총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김구의 이름으로, 김대중의 이름으로, 노무현의 이름으로 정의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까? 이재명의 언어와 철학을 말한다. 어느 날 이재명을 만났다. 도서출판 이만떨.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 앤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 M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막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직거래다오. 불안한 마음 날려버리고 중개수수료 부담 프리. 웹과 앱에서 두꺼비 세상 만나보세요. 두꺼비 세상. 악인 열전 제1탄 김기춘 편 10회. 2013년 8월 8일 JTBC에 출연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돼서 노무현 대통령은 사이코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라 하냐, 정통성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을 사이코라고 부르고 정통성 문제까지 거론한 분인데. 이 노무현은 사이코다. 자기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고 자제력이 없다. 그러니 나라가 이꼬라지지. 2006년 12월 22일 한나라당 의총에서 당시 김기춘 의원의 발언이다. 2004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김기춘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장을 맡았다. 김기춘 법사위원장 등 법사위원들이 국회를 대표해 대통령 탄핵 의결서를 접수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반을 노골적으로 한 일은 일찍이 전례가 없습니다. 2004년 2월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발언이 발단이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열린 우리 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을 노무현 뽑았으면 나머지 4년 일 제대로 하게 해줄 거냐, 아니면 흔들어서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거냐 라는 선택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 우리 당에 표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선 대부분 선거 과정에서 생긴 일인 만큼 자신의 허물이라며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14일에는 17대 총선이 있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새천년 민주당은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3월 9일 새천년 민주당 51명, 한나라당 108명이 서명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은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설마 그러랴 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판단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193명의 찬성으로 비리로 점철된 16대 국회는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킨 것입니다. 탄핵 가결 그 최대 피해자는 물론 우리 국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열린 우리당 의원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새천년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195명이 투표를 실시한 것이다. 대통령이 감정 조절 못하고 자제력이 없으며 휘하를 잘 감독하지 못해 국법을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면 마땅히 탄핵을 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이와 같은 중대한 사건은 우리 생에 다시 없을 겁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엄청난 역풍을 맞았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탄핵 반대 집회를 벌였다. 촛불을 들고 탄핵을 외치던 2016년 11월 광화문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2003년 3월 탄핵 직후 SBS 이것이 여론이다에 출연한 유시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 근데 처음 탄핵 얘기가 나온 것이 언제냐면요. 2002년, 2003년 2월 25일 날 취임해가지고 2003년 3월 10일 날 첫 탄핵 얘기가 나왔습니다. 취임한 지 14일 만이었습니다. 그때 야권에서 대북송금 특검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민주당에서 이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자 이렇게 얘기 나오자마자 대통령 입장 표명도 없는 상태에서 거부권 검토 발동하면은 탄핵하겠다. 그것이 시초였고 언론에 보도된 탄핵 관련 발언만 무려 114회입니다. 지난 1년 동안. 17대 총선은 열린우리당이 과반 이상인 152석을 확보하며 승리를 거뒀다. 또한 탄핵을 주도했던 새천년 민주당은 소속 의원 9명의 소수 정당으로 전락했다.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권력형 부정부패로 국정 질서를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번 탄핵은 대통령이 자초한 면이 많다고 봅니다.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과 비슷해서 실제 진실의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김기춘은 현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한원구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했던 말. 대통령 탄핵할 정도의 이 절차민주주의가 발전해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유신시대에는요, 정일형 의원이라고 정대철 씨 아버지죠. 그분이 그 당시에 국회에서 최고령 최다선 의원이었는데, 이 얘기했다 국회에서 개천으로 끌려나갔어요. 고향땅 선산에서 쟁기질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 봉하에서 저 농사 짓고 그럴 때 사람들 관광객들이 가서 얼마나 좋아하고들 그랬었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한 게, 왜냐하면 박정희는 종신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개처럼 끌려나갔는데, 이제는 대통령을 자를 수 있게 됐으니까 참 발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민주화가 되긴 됐어요.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발전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 청산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과거 청산 없는 민주화가 가져온 민주주의 그 자체의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흐르르르 날라 이걸 내놨는데 이걸 막아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우리 시민들이 거리에 몰려나와서 탄핵을 막은 거죠. 지난번 탄핵 때 비록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하진 않았지만은 그 이유 중에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강력하게 경고한 점이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 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살균 소독 여러 번 하지 마세요. 냄새 없는 살균수 클린비아트가 안전하게 당신을 지켜줍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클린비아트를 만나보고 라우. 인터넷으로 클린비하트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골을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악인열전 제1탄 김기춘 편 9회 그거는 내가 늘 반성하고 내 생애에서 가장 부끄러운 추억 중에 하나입니다. 지우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난 깨끗한 비단 옷을 입고 달밤에 길을 가는 그런 아낙네였는데 그냥 구정물을 한 바가지 옷에 덮어 쓴 것 같은 기분을 느껴요. 초원 복국집 사건에 대한 김기춘의 인터뷰 내용이다.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김기춘은 1992년 12월 11일 부산 대영동 초원 복국식당에 김영환 부산직할시장을 비롯한 부산지방경찰청장, 국가안전기획부 부산지부장,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부산지역 기관장 8명을 불러 모았다. 우리가 남이가? 막 그런데 이 부산 경남 사람들 이번에 이 김대중이 정주영이 어쩌냐 하면 영도 날이 빠져 죽자. 맞습니다. 14대 대통령 선거를 나흘 앞두고 김기춘은 민자당 대선 후보 김영삼의 당선을 위해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불법 대선 운동을 지시한 것이다. 하여튼 이 민간에서 지역 감정을 좀 불러 일으켜야 돼. 아, 맞습니다. 우리가 뭔 줄 안다니까요. 엄마 그리고 이 신문사 사장이랑 한번 이 밥이나 사 먹이면서 이 고향 발전을 위해 너희가 해달라고 해보십시오. 이 내용은 당시 국민당 대선 후보 정주영의 아들 정몽준 의원 쪽에서 도청했다. 바로 다음 날 김영삼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본인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현대기업 여러분들에게도 말합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되지도 않을 일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당의 당직자나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이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부정선거, 강권선거라고 하는 시비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민자당 대변인이었던 박희태는 오히려 역공을 펼친다. 이 조원 복국집 사건은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결코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정주영 후보 측의 도청을 문제 삼은 것이다. 또한 언론들도 도청의 부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김영삼 후보를 도왔다. 이로써 대선 막판에 터진 악재는
영남 지역과 보수 지지자들의 표를 결집시키며 14대 대선은 김영삼 후보의 승리로 끝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월 14일 방송분.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김기춘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 그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광끈선거, 지역감정 이 이야기가 처음에 화두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일거에 뒤집은 게 그 도청. 그때 당시 정조영 후보 쪽에서 도청을 한 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정치 공작 쪽으로 몰고 가니까 이것이 그때 부산의 민심이 확 바뀌었어요. 도청을 했다는 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청을 했다는 데서. 정의롭지는 않겠지만 은 어떤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정의로워가지고. 전직 법무부 장관과 현직 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거 대책을 논의한 사건의 핵심은 온데간데 없이 그들의 대화 내용이 공개된 유출 경로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김기춘 씨가 도청을 문제 삼은 겁니다. 부산에서 가졌던 조찬 모임은 무슨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 공식적 모임이 결코 아니었으며 일부 보도와 같은 이른바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대화의 주제도 합의도 결론도 없는 부서 없는 사담이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과 기자회견인 줄만 알았던 이때부터 사건의 본질은 이미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사사로 아침 식사 자리에 참석한 지인으로 포장된 8명의 기관장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이 자리를 도청한 정주영 후보 측 관계자 3명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는 도청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던 때였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김기춘 씨는 등록된 선거운동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1992년 12월 29일 검찰은 초원 복국집 회동을 주도한 김기춘을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 공식 석상이 아닌 사적 모임에서 나눈 대화를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다. 명백한 관권 선거와 지역감정 조장에도 김기춘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통일국민당 관계자에게는 주거 침입죄가 적용되고 도청에 관여한 안전기획부 직원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정몽준 당시 통일국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초원 복집 사건 관련자에게 도피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등록된 선거운동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법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헌법 소원을 제기했죠. 그 공직선거법이 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걸로 했고 그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이혼 결정이 났어요. 이혼 결정이 나니까 검찰에서는 계속 공소 유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했어요. 강도 잡아라라고 고함을 쳤는데 강도는 안 잡고 강도 잡아라고 고함 친 사람만 처벌받는 이상한 행태가 된 거죠.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다. 물론 춘천지역 국회의원 김진태와는 동명 이인이다.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전 현직 검사들은 당시에 김진태 검찰총장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통화를 하고선 정윤회 자택의 압수수색을 막았다고 전했다. 또한 초원 복국집 사건을 맡았던 부장검사는 정홍원 전 총리다. 정홍원 전 총리,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모두 김기춘과 경상남도 동향이다. 이후 김기춘은 1994년 민재당 국책자문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한다. 그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에 두 개의 큰 법이 제정되거나 바뀌어졌습니다. 이걸 내가 좀 알리고 싶어요. 하나는 도청을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은 그때 없었습니다.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냐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위 포지티브 선거운동 시스템이 됐어요.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